안녕하세요, 코아.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여러분, 투더골드문은 다른 코인 방송과 똑같지 않습니다. 이 방송만 시청해주셔도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코인 가이드 투더골드문 진행의 아나운서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긴축 강화 기조를 좀 이어가야 한다는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영국은 또 계획대로 오는 14일에 채권시장 개입을 좀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렇지만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좀 횡보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오늘은 또 코인 가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 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1인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1인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템포 조절이나 이런 게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코인 방송이니까 그냥 재미없게 막 코인 얘기만 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테마가 이제 상승 동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게 말씀드릴 거고, 또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월드컵에 관련된 코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다뤄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오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가드님 오늘 준비한 게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잠깐 인트로에 말씀하신 거 월드컵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월드컵 하면 우리 아무래도 2002년 아닐까 싶은데 2002년 때 어떠셨나요? 2002년 네. 때 우리 기억이 좀 나시죠? 네, 이제 폴란드전 네.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황선홍 선수가 이제 첫 네. 골을 넣어갖고 이제 제가 지금 저 폴란드 연고지가 있는데 그 왔다가 아직도 이 친구들과도 네. 좀 얘기를 뭐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축구하면 여러분들 네네. 이제 2002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좀 좋게 생각했던 게 이제 우리 독일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때 제가 그때 또 유럽에 있었어요. 또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에 되게 많은 네네. 연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네네네. 좀 개인적인 이제 일로 이제 유럽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 손흥민 선수의 그 마지막 딱 골 넣었던 그 순간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노님도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하고 저는 사실 유럽에 연고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좀 영국 쪽에 연고가 있어서 그쪽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좀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좀 많이 네 축구를 좀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진부하게 막 코인 얘기, 뭐 금리 얘기 이런 건 다 뒤로 좀 좀 넘겨버리고 오늘 이 월드컵으로 이제 호재를 받을 이런 코인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0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좀 넘어가는 이제 좀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9월 달이 제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좀 이제 예상을 드렸고 10월 달이 이제 9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더 뜨겁게라는 이제 이번에 아마 이 테마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멋지네요. 네, 이번에 지금 테마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2022년 이제 중동 카타르인가요? 예,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네, 제가 좀 축구를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축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나운서님께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할 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중동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월드컵과 이제 코인을 좀 엮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조금은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으로 해서 좀 많이 좀 호재를 이제 손을 갖고 있는 코인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넘겨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4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이거 캡처를 해놨고 지금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컵 혹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하시는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네. 뭐 황희찬 선수 이렇게 여러 네. 선수들이 이제 대표로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넘어가 보면은 보통 월드컵이 여름에 개최가 되죠. 그죠. 네, 여름에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뭐 특수한 케이스, 뭐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겨울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또 제가 알기로는 네네. 중동 쪽이 겨울이 좀 따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편성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11월 24일에 이제 우루과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우루과이가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과 가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H조에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우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16강으로 가는? 저희 지금 대진표를 보니까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라고 포르투갈, 붙죠. 네. 저 사실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전만큼은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강대국이기도 하고 벤투가 감독이 그 포르투갈 사람 아닌가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 사람인 걸로 알아서 사실 저희 그 국가대표팀 구성을 할 때 벤투님께서 예전에 포르투갈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 지금 팀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떠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대진표를 봐도 네. 뭐 저는 축구를 모릅니다. 제가 뭐 스포츠를 잘하게 생긴 건 아는데 뭐 네. 스포츠 하는 걸 좋아하지 네.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이번에 16강으로 가게 될 좀 가능성은 좀 높나요? 어떻게 16강 가능성? 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16강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6강 가게 된다면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맞아요. 박지성님과 기성용님 또 이청용님 네, 세 맞아요, 분이서 맞아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화를 조금 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게 네. 좀 아나운서님이 이제 축구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좀 자문을 구했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월드컵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월드컵이 진행이 된다는 건 알죠. 자, 이제 월드컵이 진행이 된다는 건 아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주식장이건 뭐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런 와중에도 이왕이면 여러분들 코인을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를 하든 뭔가 이슈가 있는 뭔가 호재거리가 남아 있는 코인이지만 제가 이제 제 이 코너명을 이제 가드의 세이브존이라고 한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가 남아있는, 이런 기대 심리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 이렇게 FIFA 월드컵 이제 뭐 2022년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코인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혹시 저 주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나운서님께서? 저는 사실 코인 매매를 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했어서 네, 주식 경험도 조금은 있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테마주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테마주 알죠. 정치 네. 테마주 정말 그렇죠. 좋아하고요. 네. 단타로 잠깐 들어가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 월드컵 준비를 하셨으니까 주식 쪽에도 월드컵 수혜주가 좀 있지 않을까? 정말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네네. 여러분들 이 테마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마스크에 관련된 주식들 뭐 진단 키트줄이 올랐죠. 그런 것도 똑같이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의 위협이 좀 지속되고 있고 뭐 미사일을 쏘서 지금 뭐 일본 열도를 네. 넘어가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방산 쪽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방산 쪽에 주가가 오르는 이러한 네, 좀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코인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와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올라가는 코인도 있듯이 여러분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 이 월드컵이라는 이 스포츠 우리가 이제 4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의 단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코인이 뭐가 있을까를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고 아직까지 출발을 하지 못한 종목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알고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알고랜드가 지금 사람들이 좀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시총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보안과 이런 확장성, 뭐 탈중앙화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을 찍은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이라고 이제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알고랜드를 이제 시총을 보시면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코인이 보통 시가총액이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코인들 저는 대부분.
보통 1000억대 많으면 1조 원대 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1000억대 미만에 네네. 내려가는 코인들은 이제 상당히 좀, 좀 시가총이 낮기 때문에 주의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보통 한 3, 4천 이제 이게 3, 4천억 정도 이제 되는데 지금 이 알고랜드는 여러분 시총이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아, 알고랜드는 제가 알기로 진짜 무겁다고 움직이는 맞아요. 것도 정말 무겁다고. 네, 너무나도 이 무거운 종목이기 오.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들을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좀 분배가 잘 돼갖고 네. 이런 좀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상당히 안정돼 있는 코인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 하락이 나오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알고랜드나 이런 차트나 이런 것도 나중에 볼 거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월드컵과의 주제를 좀 엮어봤을 때 네. 알고랜드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자. 월드컵 앞둔 이 피파, 알고랜드 기반 NFT 뭐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 지난 2분기거든요. 예, 지난 2분기에 이제 피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랜드 투자자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파의 공식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엄청난 큰 호재네요. 그렇죠. 네. 이제 호재인데 이 호재에 단기적으로 반응하긴 했어요. 네,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월드컵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각 선수들 간의 이제 그 경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나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걸 보시면 알 테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NFT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월드컵은 4년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4년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는 2002년에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4강까지 갔던 그 거기서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 월드컵 하면 2002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별로 돌아오는 이 상황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FIFA 플러스 컬렉트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를 좀 찾게 되었다. 이렇게 컬렉트를 오픈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오픈되는 이걸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픈한다고 이렇게 이미 공시가 나왔고 이렇게 피파 이게 피파에서 런치가 된다 런칭이 네. 돼서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알고랜드 블록체인으로 이제 기반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월드컵이라는 이제 행사를 보면은 피파가 주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일정 기간마다 이제 돌아온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또 이 행사의 멋진 장면들, 뭐 골이 네네네. 나오거나 뭐 기가 막힌 또 슈팅 장면이 나오거나 그죠. 누가 또 옛날에 차두리 선수처럼 오버헤드 킥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랜드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조금 사업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통해서 수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되게 기술적으로도 탄탄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이 좀 무겁지 않나. 뭐 그것도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CEO들도 이렇게 네.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네네. 있고 알고랜드가 이미 이제 공식적인 네. 이제 피파의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나올 만큼 네네. 이렇게 이 둘의 뭐 이 의지 좀 보세요. 이 손 딱 잡은 이 의지를 한번 그죠. 보세요. 네, 농담으로 말씀드린 네. 건데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여러분들 이제 이런 뭐 스폰서나 이런 것들의 이제 호재로 좀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네네. 보시면 차트를 좀 볼게요.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알고랜드가 뭔가 네네. 이제 이 엮였다는 걸 알겠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한숨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게 네. 상장과 동시에 거의 7,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이 얼마냐면, 뭐, 지금 거의 뭐 바닥 구간에 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데, 네. 제가 캡처를 다 하기에 좀 이제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네네. 최근 위주로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지금 한 400, 500원대로 좀. 네, 보입니다. 맞아요. 400원, 네네. 500원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재를 등에 네. 업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잠깐 그러니까, 반짝 올랐네요. 네, 네, 잠깐 반짝 올랐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상황, 거시적인 경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코인이 그렇게까지 이 월드컵 전까지 막 급상승을 해서 막 뚫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거시적인 상황은 이러니까. 그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네.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걸 뚫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이 호재 기간 이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또 빵빵 터트릴 만한 이런 호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 코인 가격의 상승은 여러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네네.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알고리즘도 아무래도 좀 가든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 건가. 지금 살짝 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과도 약간 갈등이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더리움 POS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알고랜드가 PPOS라고 순수 지분 증명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트릴레마라는 것에 좀 삼중 딜레마라고 합니다. 탈중앙화와 또 확장성 보완에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무래도 기술이 좀 괜찮게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또 혹시 알고랜드 창시자 누군지 아실까요?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MIT 공대 교수님이 만드신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랜드가 좀 무겁게 천천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다른 좀 이렇게 튀는 코인들, 좀 유동성이 많은 코인들과는 다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알고랜드를 우리가 좀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잘 짚어준 네.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건 이런 호재성을 넘어서 네네. 뭐 이슈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접근해야 되는 건 차트적인 관점, 이제 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가, 에너지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이제 짚어주신 것 같고 네. 알고랜드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코인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우리 크로노스, 크로노스 우리 두 번째 월드컵 관련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크립토닷컴 체인 코인을 리브랜딩한 이제 코인이라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기존의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란 코인이 이제 네. 바뀌어 갖고 이게 지금 다시 재상장을 재상장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리브랜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요. 여기서 네네.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이제 이자나 이런 것도 지급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가 어떻게 보면 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아 정말요? 무슨 사고가 이 있었나요? 피파의 이제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좀 되었고요. 여기서 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어마어마한 이제 광고비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미국에 그쵸. 있는 슈퍼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명 배우인 뭐 맷 데이먼도 이제 이 광고를 찍고 제가 광고를 봤는데 뭐 걸어가면서 되게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멋있게 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봤고 크로노스의 광고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립토닷컴 네. 이제 이 체인에 네.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넷 런칭하는 이제 크립토닷컴에 이제 나오게 네네.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도 네. 지금 시총이 높아요. 시총이 오늘 좀 시총 무거운 조금 네, 안정적인 시총이, 코인들이 많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네네. 항상 이제 뭐 가드 세이브 존이라는 이제 얘기도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이제 안전한 코인 맞습니다. 위주로 뭐 시총이 높다고 네.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래도 우리가 시총이 막 뭐 몇백억도 안 되는 코인들보다는 그래도 네. 확실히 들고 갈만 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결제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예,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폰서가 됐고 이 스폰서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월드컵을 막 진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참석의 혜택과 여러 상품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 뭐 우리 뭐 UFC나 이런 거 아시죠? 혹시 F1 UFC. 자동차 네, F1도 알고 네. UFC도 알고 이런 것들과 또 지금 협업을 네. 해갖고 지금 이제 이 크로노스가 지금 현재는 크게 차트상에 다 보여드릴 건데 그게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좋은 움직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오늘 얘기를 드릴 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차트상을 보든 뭘 하든 이제 올해 여러분들 2월에 이
그 이제 이 크로노스 자체에서 여러분 해킹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아, 해킹 네.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한 코인에서의 해킹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엄청난 신뢰도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건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오고 나서 가격적인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차트가 차트를 제가 안 갖고 왔네. 하여튼 차트를 네. 이제 보시면 차트가 지금 상당히 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50원대 네. 아래에 이제 유지가 돼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이 사건을 인해서 신뢰도가 막 바닥을 쳤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도 네네. 이러한 사건을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월드컵에 대한 이제 호재성을 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뭐 월봉으로 보든 현재는 저점인 상황입니다. 저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코인은 제가 방금 전에 화면을 돌렸을 때 보셨다시피 이 칠리즈인데 이제 알고랜드와 이 크로노스, 이 칠리즈를 봤을 때 네. 현재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 가장 매력도가 있는 거는 단연코 저는 크로노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크로노스 네, 코인은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실 때 지금 크립토닷컴의 거래소 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거래소 이렇게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죠. 바이낸스도 있겠고요. 또 비트겟도 있을 텐데 바이낸스도 BNB라는 자체 또 코인이 있더라고요. 네. 또 비트겟도 BGB라는 이런 자체 토큰이 있는 걸로 봐서 크립토닷컴도 어쨌든 거래소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13위 정도 되는 좀 상위 랭크권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정말 큰 거래소에 있는 자체 토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저점이지만 매우 저점이죠. 고점대에서 그렇죠. 네. 정말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렇게 좀 탄탄한 뒷배경이 있는 코인인 만큼 그래서 코인가드님이 좀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을 네네. 봤을 때 그냥 저점이기 네. 때문에 그냥 저점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이런 좀 최근에 있는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 뭐 네네. 일봉상 뭐 4시간 1시간 봉상을 봤을 때도 여러 좀 골든크로스나 이런 좀 보조지표를 봤을 때도 상승 동력이 좀 실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칠리즈입니다. 칠리즈. 화면을 좀 볼게요. 예, 칠리즈입니다. 칠리즈. 자, 우리 여러분 이 스포츠 하면 생각나는 코인이 뭘까요? 스포츠 하면 생각나는 코인이요? 칠리즈입니다. 저는 당연히 칠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나운서님께서 이 칠리즈를 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코인을 투자할 때 그 어떤 코인이 갖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뭐 결제가 될 수도 있고 디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NFT 이렇게 있는데 단연코 뭐 칠리즈도 어떻게 보면 NFT에 속해 있는 코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좀 관련돼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위주로 이제 확장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EPL을 잘 많이 보셨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제 EPL 맞습니다. 이제 뭐 바르셀로나 예, 많이 유명하죠. 바르셀로나. 제가 그것도 알죠. 모릅니다, 여러분. 리오넬 메시가 있던 네, 구단이죠. 네. 메시는 알아요. 네, 메시는 알아요. 리오넬 메시는 아는데. 똑똑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세계적인 축구 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 또 한 명 더 생각나는 축구 선수? 바르셀로나요? 호날두인가요? 호날두 유벤투스인가요? 유벤투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날두 같은 이제 이런 뭐 축구와 이런 NFT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보상 및 토큰을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들이 이 칠리즈를 이용해서 뭐 구단에다 뭔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칠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소시오닷컴이라는 이제 뭐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하면서 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팬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월드컵에 관련돼서 뭐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은 코인은 아닙니다. 네. 예, 실리즈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 NBA나 이제 주요 스포츠 리그에서 사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e스포츠라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마, 테마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셀로나인가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네, 바르셀로나
로고입니다. 마크죠? 네, 마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잘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네. 이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앰버서더로 네.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까지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줬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쵸. 여기에 뭐 파리 생제르맹 이게 뭐? 예? 파리 생제르맹 진짜 예. 유명합니다. 음바페가 있는 구단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바페 혹시 아세요? 음바페도 몰라요. 저번 월드컵에서 진짜 특출나게 좀 잘하셨던 예. 선수였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게 유명인들의 네. 정리 이게 다수의 네. 팬 토큰들을 발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팬들에게 토큰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혜택이나 이런 권한, 예를 들어서 뭐 유니폼을 좀 네. 이제 뭐 디자인을 한다 할 때 이런 투표를 할 때 시리즈를 이용해서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에 이제 완벽히 이제 뭐 영향을 미치는 뭐 공식 파트너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축구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UFC가 될 수도 있고 네. F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팀 선수들과 네. 현재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볼까요? 아, 차트를 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이게 크로노스였군요. 제가 칠리즈로 잘못 봤는데 크로노스 아까 제가 차트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 예, 칠리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칠리즈 일봉을 한번 볼게요. 칠리즈 자 칠리즈가 여기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냐면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의 이제 상승력 중에서 가장 거의 뭐 대장급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쵸? 작년에 네. 미친 듯한 거의 2000% 넘는 맞아요, 맞아요. 게 엄청난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100배 네.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1,100원까지 갔던 코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찔했습니다. 아찔했죠. 네, 아찔했습니다. 네, 아찔했고, 네.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매매를 네,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이 코인 가지고 좀 수익을 봤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런 호재들 이런 걸 월드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시절대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네, 반응해서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자 이쯤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 칠리즈 이제 사야 되나요? 네, 칠리즈를 이제 사야 됩니까?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카톡방에 이런 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럴 때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자 때가 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고점 자 저 뒤쪽에 있는 이 1,100원대 고점에 비하면 네.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호재가 올라온 거,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이제 PO 이제 S로 바뀌면서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바뀌면서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로 완벽하게 이제 되면은 올라올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호재나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월드컵이라고 이제 가져온 이유도 이 칠리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이 단기간으로 올랐던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보면 뭐 N자형으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올라왔지만 여기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또 크로노스 또 지금 칠리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만 갖고 대입을 해 봤을 때 칠리즈가 가장 많이 갔어요. 가장 많이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힘은 살아 있습니다. 상승의 네. 힘은 정말 살아 있으나 우리가 이제 굳이 지금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 두 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이걸 돌아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네. 말이 너무 쉽죠? 네. 다시 들어 올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눌림목 부근에서 네, 다시 상승하는 그 동력이 보일 때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렇죠. 저희가 수익을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네네. 참 말로는 쉬운데 그렇죠. 이게 말로는 참 네. 쉽습니다. 예, 우리가 고점에서 맞습니다. 팔고 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참 말로는 쉬운데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 두실 것 네. 지금 크로노스 또 알고랜드 또 이제 칠리즈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칠리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가 더 갈 게 필요하고 알고랜드나 네. 크로노스를 봤을 때 알고랜드보다도 현재 크로노스가 차트상 이제 뭐 이득을 볼 만한 이제 수익을 네.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그렇지만 알고랜드도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자, 이렇게 스포츠에 관련된 코인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이제 우리 월드컵이고 이제 16강으로 이제 무조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최초로 우리 독일을 집으로 보내버린 아시아 국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아시아 국가에 네. 우리 대한민국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 코인 시장이 안 좋은 이 와중에서 그냥 주구장창 뭐 금리가 어쨌네 이런 얘기는 있다 할 거지만 지금 처음에 네. 좀 흥미를 좀 이제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실 거 이런 호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런데 이 호재가 모두 다 실현된 것은 아니다. 실현된 것은 아니고 올라오곤 있지만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또 우리가 이제 CPI 이런 것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 저점이 나올 와중에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도 월드컵은 재미있게 수익을 좀 보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이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아,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한 4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말 재미있는 주제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 월드컵도 보면서 같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오겠습니다.